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조금 떨어져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16에서 18도, 낮 기온 20에서 2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캠핑 인구가 늘면서 포항에서는 오늘 대규모 친환경 캠핑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생태공원을 활용해 캠핑 관광객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외곽 한 하천변의 생태공원이 형형색색 텐트로 뒤덮였습니다. 포항시 등이 캠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원을 캠핑장으로 꾸미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캠핑 축제를 연 겁니다. 텐트를 치고 음식을 차리고 가족이 둘러앉은 한낮의 만찬은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또 체험 캠핑을 한다고 해서 또 먼 거리지만 좀 무리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저끼리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 안 하던 거 뭐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음식도 저끼리 만들어 본다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캠핑장 바로 옆 하천에선 카약을 즐기고 자그마한 기차놀이 기구와 풀놀이도 캠핑장이어서 더욱 재밌습니다. 캠핑 와서 기차도 타고 풀놀이도 하고 재밌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 경연 대회는 이번 캠핑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자주 안 하지만 밖에 캠핑 나와서 한 번씩 하면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온 300여 가족이 참관 가운데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펼쳐집니다. 포항시는 이번 캠핑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포항의 캠핑 관광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캠핑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오래된 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 발전소의 배출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혀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매년 커지는 전력비용 부담 때문에 포항제철소의 500MW 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화력발전소를 포함시켰고 환경단체는 신규 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추진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포항크루즈는 6월 한 달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탑승료를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포항 시민으로 제한해 할인하던 탑승료도 경주와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포항크루즈는 전산 티켓 발매를 통한 디지털화로 탑승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6척의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약속의 땅으로 불리는 경기도 가평에서 오는 7일까지 미니 전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후반기부터 새 외국인 선수 알리 아바스와 룰리냐가 가세하는 포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다질 계획입니다. 포항은 매년 A매치 휴식기마다 가평을 찾아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지 훈련 후 성적이 좋아지는 징크스가 있어 약속의 땅 가평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울진군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11회 전국 해양스포츠체전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종합안내소와 급수, 주차안내, 경기지원과 체험활동지원 등 6개 분야로 452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단체는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10인 이상인데 오는 13일까지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주도형 희망공동체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5개월 동안 서면 사라리를 마음 튼튼 행복마을로 운영합니다. 사업 대상은 경주시 서면 사라리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4%로 매우 높은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과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